자, 유니4의 첫 번째 파트입니다. 자, steel, steel, steel. 스펠링부터 적어보죠. S-T-E-E-L. Steel. Steel company. Steel company. Steel 회사인데, steel이 뭘까? 우리 훔치다는 steel이라는 단어 알고 계신가요? E-A-L. 발음이 같습니다. 뭘 훔치냐면, 강철이나 철강을 훔치는 거죠. 강철이나 철강이 이게 고물 팔면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철강 회사를 steel company 또는 뭐 강철 이렇게 합니다. 철강, 강철 회사 steel company. steel, steel은 훔치다와 발음이 비슷한 데서 암기법을 추론해 보면 되죠. 철강을 훔치다. 그 다음에 schedule, schedule, schedule. 쓰게 할 때 SCHO 스펠링이 쉽지 않죠? schedule, D-U-L-E, schedule. 자, 헤비 스케줄이야. 헤비가 원래 뭐 무거운이잖아. 무거워서 뭐 양이나 일이 많아서 무거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빡빡한 스케줄 얘기하는. 뭐 스케줄은 외려니까 잘 아시죠? 오늘의 스케줄은 어떻게 되죠? 빡빡한 일정을 우리말로는 일정이 되네요. Schedule, a heavy schedule 됐죠? 이렇게 덩어리 표현으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straight, a strain, a strain. 자, straight, spelling, straight, straight. Walk 걷다나 알고 어떻게 걷는 게 straight 걷다일까요? 자, straight, straight 두 번 읽어주시고 실제 소리도 자꾸 내어주세요. 아, straight 파마로. 아, straight 파마로 머리를 어떻게, straight 파마면 머리를 똑바로 펴는 거죠. 똑바로. 그래서 똑바로, 똑바로 그때는 walk straight. 됐죠? 갑니다. 그 다음에 cotton, cotton. 뭐, cotton 할 수도 있고요. cotton 하기도 합니다. 자, 영국식 발음은 cotton이라고 하고요. 미국식 발음은 cotton 이렇게 발음하네요. C-O-T-T-O-N, cotton. 셔츠는 셔츠인데 커튼으로 된 셔츠네. 커튼이 뭘까? 커튼을 생각합니다. 커튼. 물론 스펠링은 다르지만 발음이 비슷하니까. 커튼을 뭐로 만들다? 커튼을 커튼을 면이나 면직물로 만들다. 면으로 만든 커튼을 생각하세요. 이 면이나 면직물은 어떤 식물에서 가져온 이 면이나 직물이냐면 어떤 식물? 커튼의 목화입니다. 그래서 아, 목화란 뜻도 있네요. 카튼 필드, 카튼 필드 하면 목화밭. 면 식물도 무슨 뜻도 있다고요? 목화란 뜻도 있다. 목화라는 식물에서 뽑아낸 게 바로 면 식물입니다. 됐죠? A cotton shirt, cotton shirt. 면 식물 셔츠, 면 셔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폴이죠, 폴. 자, 폴은 P-O-L-E, 폴입니다. 노스 폴, 북 아시죠? 북 뭘까? 북? 폴. 원래 폴이 막대기란 뜻이 있으면 막대기. 폴. 폴대라고 하죠. 낚시 폴대. 멀리는. 폴대가 막대기란 뜻인데, 이 막대기를 어디에 딱 꽂느냐면, 남극이나 북극 탐험에서 이 남극이나 북극에 딱 꽂아요. 그러면 드디어 남극이나 북극을 정복했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노스폴은 북극이 됩니다. 아, 극을 나타내는 게 바로 폴이군요. 그래서 폴은 뭐, 막대기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극이란 뜻도 있다. 자, 발음해 볼까요? 폴, 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버스. 버스는 뭐야? 이 버스가, 이 버스는 아닌데, 버스, 버스. 우리가 보스, 보스 하는 건데요. 이거네, 버스. 버스. 오, 죄송합니다. 버스, 버스. Obey my boss. 내 보스에게 복종하다. 그래서 obey가 복종하다거든요. 우리 조직의 보스란 말 많이 쓰죠. 보스가 뭐니? 보스는 뭐 상사, 윗사람 또는 뭐 사장, 그죠? 그 다음에 뭐 두목, 우두머리 이런 것도 보스죠, 그죠? 다 비슷한 뜻이 되겠네요. 자, a bus. 우리 보스는 우리식 발음이고 bus, a bus, a bus. 그리고 버에 가깝게 발음합니다. 그 다음에 오하오 정신이 없죠. Northern. 이제 우리 방향을 한번 잡아볼게요. 첫 번째가 이거네요. North입니다. North가 북쪽, West가 서쪽, East가 동쪽, South가 남쪽. 여기 지금 독도 보이나요? 독도. 이거 독도입니다. 독도 사진도 하나 넣어놨어요. 그래서
자, 동서남북이죠. 넣었어요. 북에다가 ERN 붙었어요. 그럼 뭘까? North 일단 스펠링 적어보죠. N-O-R-T-H North가 북인데 북쪽 ERN 하면은 뜻이 뭐냐면 북쪽의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North가 북쪽이죠. 그 다음에 ERN은 형용사로서의 이렇게 돼서 북쪽의 Northern Sky 하면 북쪽의 하늘 이렇게 되겠네요. Northern 됐습니까? 으흠. 그 다음 child 있어보죠. child 까지는 적겠죠. 그 다음에 dc 할 때 dc 여기까지도 쉽네 그죠? 어렵지 않죠. 그냥 child behavior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표제와 근처 나오는 단어도 함께 읽어주시고 외워주시면 좋겠네요. childish behave 어떤 행동일까? child 어린애죠. 어린애처럼 유치한 놈 이렇게 어린애처럼 그게 무슨 짓이야 이 유치한 놈아 이럴 땐 childish behave 어린애처럼 행동하는 것 유치한 행동을 childish 됐죠? childish 그 다음에 lay L-A-Y입니다 다 이어져 첫 번째 뜻을 보자 lay 음식을 lay 하다 lady 숙녀죠 숙녀는 항상 앞자리에 우리가 양보하고 앉혀주죠 그래서 음식을 앞자리에 뭐다 숙녀를 앞자리에 놓다 두다 음식을 놓다 두다 숙녀분 레이디를 앞자리에 두다 놓다 해서 음식을 두다 놓다라는 뜻으로 확장됐죠. 자, 두 번째 레이는 무슨 뜻일까요? eggs 알을 아래에 놓는다. 닭이 알을 아래에 놓는다 말은 알을 낳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낳다라는 뜻입니다. 아, 레이는 두다 놓다 낳다라는 뜻이 있군요. 됐죠? 으흠. 자, 그러면 바로 표현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순서가 바뀌었네요. Steel Company인데 Company Steel 잘못 나왔네요. 여러분 책은 제대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Steel은 뭐죠? Company가 회사죠. Steel은 Steel 강철을 훔치다고 해서 철강, 강철이라는 뜻이었고요. Heavy Schedule, Heavy는 무거운 해서 일이 많은, 빽빽한 Schedule은 일정이죠. 오늘의 Schedule은 오늘의 일정은 Walk Straight, 걷다 어떻게 걷다? Straight 파마는 머리를 똑바로 펴는 거죠. 그래서 똑바로 걷다라는 뜻이 된다. Cotton shirt. Shirt인데 어떤 셔츠? Cotton. 자, cotton을 뭐로 만들다? 면직물로 만든 cotton을 떠올리시고, cotton은 cotton. Shirt. 그 다음에, North Pole. Pole은, 우리, North는 북인 줄 알겠죠? Pole은, 막대기라는 뜻인데, 막대기를 북극과 남극의 정복의 의미로 꽂는다 해서, 폴은 막대기란 뜻과 극이란 뜻이 있었죠. 그래서 북극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obey my boss. 버스는 뭐니? obey는 뭐니? obey가 복종하다죠. 누구에게? boss, a boss, a boss. 상사, 두목, 우두머리에게 복종하다. Northern sky, north가 북쪽이니까 북쪽의 하늘. Childish behave. Behave의 뜻이 행동이죠. 같이 따라해봅니다. 먼저 얘기하시고 발음해보시고 해석도 중얼중얼 말해보시고 어떤 행동? 어린애처럼 유치한 놈아 유치한 lay food 음식을 lay lady 숙녀를 앞에 놓다 두다 알을 아래에 놓는 것은 나타란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네 수고하셨습니다.